많아도 너무 많은 부동산 유튜브 채널.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분들을 위해 제가 베스트 5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유튜브 베스트 5입니다. 부동산 유튜브 채널을 보고 싶은데 채널이 너무 많죠. 네,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걸 봐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베스트 5를 준비했는데요. 물론 기준은 네, 제 마음대로입니다. 제가 찍고 있으니까 베스트 5 각 채널들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길게 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을 길게 하지 않기 위함도 있지만 이 유튜버분들이 저보다 형님들이니까 저보다 구독자 많으면 다 형님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로 같이 보실게요. 자료 보시면 부동산 유튜버 베스트 5, 5입니다. 제가 앞서 이 베스트 5를 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뽑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객관성을 좀 띄기 위해서 제가 구독자 순위로 정해봤습니다. 먼저 5위 보시면 놀라운 부동산입니다. 구독자가 12만 2,800명가량 되고요. 제가 영상을 쭉 뒤져봤더니 이분은 1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년 동안에 12만 명가량이면 굉장히 속도가 빠른 편이고요. 물론 부동산에서. 그리고 동영상 개수는 전체가 246개입니다. 이 유튜버의 좀 특징이 있다면 자료를 주로 보여주고요. 얼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뭐 시장 전망이나 정책이나 좀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서 두루두루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고요. 이분이 여기서는 얼굴이 안 보이는데 다른 곳에서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튜버 분이 제가 이 영상 말미에 잠깐 언급하겠지만 직방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투자의 신으로 이렇게 영상 올리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전반에 걸쳐서 좀 정보를 얻고 싶다면 이 채널 구독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4위입니다. 4위는 도봉 박홍기라는 채널인데요. 여기는 구독자가 12만 7,900명가량 되고요. 이분 영상을 제가 쭉 뒤져보니까 동영상이 전체 3,609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했는지 쭉 스크롤바 내리다가 제가 다 못 내렸어요. 그래서 정확한 몇 년 전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열심히 열심히 영상을 찍으신 것 같아요. 이 채널의 특징은 이제 우리가 부동산 채널 같은 경우에 상승론을 좀 말씀하신 분들이 있고 좀 하락론을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이 유튜버분은 집값 하락을 예상합니다. 네, 수도권에 공급이 과잉됐으니까 앞으로 집값이 하락할 거다 라는 내용으로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이 말씀하신 화법이 되게 직설적이에요. 이렇게 말을 툭 던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좀 시원시원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 같은 경우는 이분을 좀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좀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좀 이렇게 시원시원한 얘기를 듣고 싶다면 이 채널 구독하셔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3위입니다. 3위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구독자는 약 22만 2,900명가량 되고요. 영상을 제가 뒤져보니까 2년 전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전체 동영상 개수는 783개 정도 되고요. 이 채널도 앞선 그 도봉 박홍기 채널과 마찬가지로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채널입니다.
주로 이런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채널도 자료만 나오고 이 유튜버분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 채널입니다. 집값 하락을 좀 예상하시는 분들은 좀 구독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2위입니다. 2위는 단희 TV입니다. 구독자가 약 25만 6,800명가량 되고요. 3년 전부터 시작하셨네요. 전체 동영상 개수는 394개고요. 이 채널의 특징이 있다면 이 유튜버 분은 부동산을 주로 하고 있지만 그 외적으로 재테크라든지 아니면 성공하는 삶, 노하우 이런 그러기 위한 책들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인생의 어떤 길잡이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하셔서 보시면 좋겠고, 이분은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분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한번 같이 족구도 한 적이 있는데 몸매에 비해서 굉장히 날렵하시고 족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특히 이제 은퇴 앞두신 분들도 그 은퇴 이후의 삶도 언급하고 있으니까 구독하셔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드디어 1위입니다. 제가 뽑은 1위는 바로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구독자는 약 30만 3,800명 가량 되고요. 2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 동영상은 전체 263개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채널은 부동산 분야 전반적인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거기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건 경매나 공매 분야 쪽에 중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경매, 공매가 좀 약하긴 해요. 물론 약하다기보다 사실 제가 특별히 관심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경공매 쪽으로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채널 구독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순위에는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봐두면 좋을 채널들 몇 개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 채널입니다. 부동산 쇼, 쉽게 배우는 부동산 TV입니다. 물론 이제 구독자가 이제 시작한 지 2주 정도 됐기 때문에 39명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350명, 3,500명, 350만 명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꼭 구독하셔서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은 정창래의 부동산 성공 투자입니다. 구독자는 약 4만 6천 명가량 되고요. 1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전체 동영상은 576개 정도 되는데 이 영상은 부동산 전반에 걸쳐서 정책이나 시장이나 세금 전반에 걸쳐서 업로드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석가몬이라고, 우리가 이분은 영상을 찍을 때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어서. 하지만 이 채널의 특징이 있다면 일단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5분 이내, 길어도 7분 이내거든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정말 팩트만 전달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바쁘신 분들, 빠른 시간에 빠른 정보 얻고 싶다면 이 채널 구독하셔서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은 이제 박병찬의 부동산 병법, 부자병법입니다. 이 채널도 구독자가 한 6만 명가량 되는데요. 이 채널도 부동산의 전반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하셔서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은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이 채널의 특징은 구독자는 뭐 한 9만 한 2천 명가량 되네요. 이 채널은 이제 집값의 하락론을 주장하신 분인데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그런 쪽에 동조하신 분들은 구독하셔서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직방TV입니다. 제가 앞선 5위 설명드릴 때 그 놀라운 부동산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죠. 이 채널은 이제 법률, 세무, 투자 이 세 파트를 나누어서 각각의 고수를 모셔가지고 그분들의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좋습니다.
다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지방TV는 사실 부동산 업계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지고 있는 큰 회사인데 좀 자체적으로 개발한 컨텐츠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스트 5와 그 외에 보실 만한 채널들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요. 사실 부동산은 앞으로의 일을 예상하는 내용을 많이 언급합니다. 근데 앞으로의 일은 정답이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동산 채널 중에서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채널을 골라서 구독하시면 좋은 정보 가져갈 수 있고 당연히 제 채널 꼭 구독하셔서 보시고요. 오늘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좋았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